다음 문제 4번입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 시설 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의 높이는 몇 미터요?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10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답은 우리 5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이고요. 6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몇 미터가 제일 좋을까요? 예. 우선은 이 조항이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해당되는 게 60kV인지 아니면 60kV를 초과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 관련 규정으로는 우리 129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많이 보셨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물론 예, 별표는 없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요거랑 유사한 내용으로 뭐가 있나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상호 접근 교차.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내용은 동일하고요. 동일한 내용에서 거기서 우리가 중요시 하는 건 뭐가 있나요? 기준 전압. 60kV 이하냐? 60kV 초과하냐? 이거여야 되겠죠. 우선은 60kV 이하인 경우에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얼마만큼이요? 예,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은 뭐 닿지 않고, 걔가 또 이렇게 자라서 특고압, 예, 가공전선로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 그리고 자라더라도 2m 이하는 잘라서 없애줘야 하는 그러한 높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2m가 답이고요.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12cm씩 가산한다. 그거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던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서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옳은 것은? 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요번에 거의 문제가 가공 전설로, 전설로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예, 특수 장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특수 장소, 보통 우리가 많이 보던 특수 장소보다는 잘 안 나오던 특수 장소, 그리고 그 특수 장소의 예, 전체적인 내용을 쭉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단 기준 243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우리 직류 부식 방지 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은 예, 교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류는 매번 플러스 마이너스 교번하는 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식 방지라는 건 뭐예요? 전원이 인가가 돼서 전류가 통과하면서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 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번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양쪽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일방향성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원이 교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직류 60V 이하일 거가 답이 되고요. 우선은 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계속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에 매설하는 극을 설치를 했답니다. 부식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극을 설치를 했는데 매설 깊이가 50cm 이상일 것. 우리 땅에 묻는 건 보통 몇 cm까지 묻나요? 예, 땅에 묻는 거. 우리 극 들어가면 뭐에 친숙해요? 접지극. 접지극 보통 몇 cm 묻나요? 예, 75cm, 0.75만큼 묻죠? 그래서 답이 당연히 여기도 0.75입니다. 그래서 75cm 이상은 묻어줘야 예, 됩니다. 우리 극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땅에 묻을 경우에는 그죠? 동결 심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은 아니고요. 근데 지표 또는 수중에 1m 간격의 지점에서 두 지점 간의 전위차는 몇 볼트요? 7볼트. 예, 이거 어중간한 볼트입니다. 예, 우리는 무슨 숫자를 좋아하나요? 0, 5, 10, 15, 20 이런 숫자를 좋아합니다. 5볼트를 넘지 않을 것.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수중에 시설하는 거. 이거는 그냥 땅에 묻은 거고요. 이거는 극을 설치한 겁니다. 극의 극과 그 주위에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점에서 사이의 전위차는 몇 볼트요? 예, 5가 나왔으니까 이제 10이 나와야죠. 10볼트를 넘지 말 것. 그래서 답은 우리 4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이었고요. 예,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7번입니다. 400볼트 미만인 저압용 전동기 외함을 접지할 경우 접지선의 공칭 단면적은 몇 미터? 아,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들. 400볼트 미만이면 우리는 무슨 접지 공사를 해야 되나요?
예,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공칭 단면적은 얼마요? 2.5 스퀘어 이상이어야 한다. 연동선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되겠고요. 관련 규정으로는 19조 접지공사의 세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답이 되겠고요. 뭐 여기까지도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빼고는 괜찮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1종 접지공사 나왔으니까 1종 접지공사 몇 스퀘어요? 예, 6 스퀘어. 2종은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16 스퀘어. 특별한 말이 있으면 몇 스퀘어요? 6 스퀘어. 그리고 나머지 3종, 특3종은 예, 2.5 스퀘어가 답이죠. 그래서 답은 우리 2번. 같이 좀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